탁구로 와티비오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와티비오님께서 뇌병. 안녕하세요. 오늘은 와티비오님께서 마스터 듀얼 도전 글입니다. 와티비오님께서 사용하신 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몬스터 카드, 엘리멘을 히어로 패더맨, 엘리멘을 히어로 버스트 레이디, 엘리멘을 히어로 클레이맨, 엘리멘을 히어로 스파크맨, 엘리멘을 히어로 네오스, 이브 리어로 헬블러드, 네오스 스페이시언 아쿠아돌핀, 네오스 스페이시언 에어 허밍버드, 네오스 스페이시언 그랜드물, 네오스 스페이시언 글로모스, 네오스 스페이시언 플레어 스캐럽, 엘리멘을 히어로 버블맨, 엘리멘을 히어로 에어맨, 엘리멘을 히어로 캡틴 골드, 엘리멘을 히어로 프리즈마, 엘리멘을 히어로 브레이즈맨, 엘리멘을 히어로 네크로 다크맨, 마법 카드, 융합 도장, 죽은 자의 소생, 대지 분쇄, 융합 회수, 미래 퓨전, 이멀전시콜, 나이트 저스티스, 오버소울, 컨버트 콘택트, 다섯 번째 희망, 레스 오브 네오스, 미래클 콘택트, 네오스 퓨전, 인스틴 네오스페이스, 페이비피티어로, 마이첼로 스카이 스크레이퍼, 네오스페이스, 영혼 우리공 유커먼 소울, 융합 해체, 콘택트 아웃, 합정 카드, 성스러운 박 어막 거울 위힘, 매직어 실크엣, 히어로 시그널, 매직 실린더, 히어로 베리어, 키즈가드, 히어로 블레스드, 고철 이허 수아비, 기적인학조, 넥시, 리팅데드가 부르는 소리, 엑스트라덱, 엘리멘을 히어로 플레이밍맨, 엘리멘을 히어로 그랜드맨, 엘리멘을 히어로 블랙네오스, 엘리멘을 히어로 아쿠아네오스, 엘리멘을 히어로 플레이어네오스, 엘리멘을 히어로 그랜드네오스, 엘리멘을 히어로 네오스나이트, 엘리멘을 히어로 브레브네오스, 엘리멘을 히어로사 이닝 플레이밍맨, 엘리멘을 히어로 템피스티, 엘리멘을 히어로 마그마 네오스, 엘리멘을 히어로 카오스 네오스, 엘리멘을 히어로 스톰 네오스, 엘리멘을 히어로 에릭실러, 엘리멘을 히어로 간 네오스. 다음 글입니다. 오늘 유희왕의 주다의 글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와티비오님의 패를 보면 엘리멘을 히어로 브레이브맨, 컨버트 콘택트, 네오스 퓨전, 리팅데드가 부르는 소리, 히어로 블레스트. 아, 참고로 와티비오님 성공. 상대는 후궁입니다. 듀얼 시작합니다. 다음 글입니다. 오늘 유희왕의 주다의 글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듀얼 시작합니다. 엘리멘을 히어로 브레이브맨 소환하고 엘리멘을 히어로 브레이브맨 몬스터 효과. 여기서 잠깐 브레이브맨 몬수 효과를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한번 몬스터 효과. 이 몬스터를 소환해 성공했 때 덱에서 융합을 패로 넣어 있다. 이 몬스터가 전투할 경우 엘리멘을 히어로 이름 몬스터를 묘지우로. 이때 그 몬스터와 공격력 같은지다. 계속 주다의 글입니다. 카드 게임이 재미있습니다. 유형을 좋아하는 타임입니다. 제가 주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MS 히어로 택을 와티비오님께서 닌텐도 스위치로 재미있게 마스터 듀얼 플레이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 주다의 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닌텐도 스위치로 마스터 듀얼 플레이합니다. 턴을 마치겠습니다. 상대 팀입니다. 닌텐도 스위치로 마스터 듀얼 플레이 재미있습니다. 주제가 프레이밍을 통해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좋아. 계속해서 닌텐도 스위치로 마스터 듀얼 플레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그립니다. 그리고 또 그립니다. 계속해서 즐겁게 플레이합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플레이하고 대치하고 계속해서 플레이한 다음에 대치한 다음에 그리고 또 그리고 브레이브 네오스 융합해서 브레이브 네오스 토원을 합니다. 그리고 브레이브 네오스도 타이터 그리고 또 브레이브 네오스 토원에서 사이버 드래곤을 파괴하고 피지 마법 네오스 인피트를 사용해서 하고 그리고 한쪽 카드도 방어를 합니다. 그랜드맨을 통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